뭐가 머리가 뭔가 웃긴데. 앞머리 좀 자를까? 그건 잘라. 잘 써. 렌즈를 껴줄 건데 이거 오늘 처음 끼는 거예요. 렌즈 토리 벨루가? 벨리카. 야, 렌즈가 눈에 들어가는데 차가워. 그거에서 하나 돌려봤어. 너무하냐? 미샤 모이스 레이어링 스타터. 야, 나 오늘 싫어하는 줄 알아? 6시. 배 아파서. 피부는 에이프릴 스킨 매직 에센스 미스트 쿠션. 진짜 사람이 있잖아, 얘들아. 얘들아? 있잖아, 사람이 말이야. 물을 많이 먹잖아? 그러면은 피부가 좋아져. 쓸데없는 저런 일도 안 들어오지. 얘들아, 사람이 있잖아. 물을 많이 먹잖아. 똥도 잘 나와. 쓸데없는 저런 일. 지금 몇 분이야? 쌤 뭐지? 빨간색 끝났어. 구경할게. 눈썹은 에뛰드 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라우. 나는 내가 학교에서 화장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하도나도. 근데 몰래 했었는데. 우리 사이 뼈. 섀도우는 미스하 컬러 필터 섀도우 팔레트. 이거 새로 산 거예요. 산이 좀 됐는데 안 쓰고 있어. 어쨌든 저강이 있어. 나 화장 다 못했는데. 쌍테로 붙일게요. 쌍테 이거 전부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거 다이소 거예요. 다이소. 다이소 단면 쌍테. 쌍수 최고. 아, 할 거야 나도 쌍수. 그러시면 안 되잖아. 나이 걱정이 돌아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야, 핸드폰 내봐. 나요? 오늘 내가 내는 날인가요? 앞머리가 너무 길어. 조금 더 자를까? 조금만 더? 야, 근데 민주야, 내가 오늘 사줘야 할게 있음.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쉐딩을 두고 왔어. 이건 오늘은 쉐딩을 두고 친구가 쓸 거예요. 맥퀸 뉴욕 페이크업 3색 쉐딩. 야, 오늘 급식 뭐 나와? 야, 니도 급식 먹으면서 왜 나한테 급식 중이래? 뭐 나와? 친환경 홍합 식국밥 시금치 된장국 제육 고추장 불고기 배추김치 사과. 야, 내일이 오죠. 야, 나 오늘 선식임. 왜? 아, 야, 잘가. 이니스프리 리얼핏 매트 립스틱 55 번트 오렌지. 빨리 발랐어. 빨간 맛이. 빨간 맛. 그리고 이 위에다가 하나 더 발라줄 건데 리아 라스트 벨벳 립 틴트 막장에 이거를 안쪽에 한번 더 발라줄게요. 저는 이제 교무실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19,000원씩 거드래. 그 우리가 2학기 때 원가위계 배우잖아. 근데 그거 배워야 된다고 책을 EBS 걸 하나 사야 되는데. 알겠지? 나 단톡방에 한 번 더 말할게. 내 갖고 와. 이거 어제 김민주가 쿠팡에서 샀는데 페리페라 맑게 물든 벨벳 치크 하루 분위기 여신 말린 코랄. 야, 연하다. 이뻐! 근데 완전 청소해. 예뻐. 오, 진짜 예쁘다. 별로 신경을 안 써. 응. 재빠르게 비료를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학습지는 안 나와줬지? 네. 야, 윤희야 빨리 볼래? 나 진짜 많이 길렀다. 평소에 나 치고는 많이 길렀어. 개꺼봐. 진짜 많이 길렀지. 내가 전에 비해서. 뭐야, 흰색이 있어.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16 브랜드 아이 펜슬 라이너 샴페인 골드. 학교에서 바르기 너무 좋아요. 펜슬 타입이랑 바르기 너무 좋아. 아이라이너 빨리. 시간이 없어요. 다음 퀴즈는 이템을 추천합니다. 아니, 다음 퀴즈 뭐야? 아니, 윤희야. 퀴즈 왔어요. 다음 퀴즈 뭐야? 하나요? 아, 사실은 말이야, 사실이야. 아, 맛있다. 아, 싫어. 다이어트 학교 싫어, 안 먹어? 이거를 보니까 왠지 그게 잘 어울리네요. 그 두 번째 줄에 뒤에 정보를 교환하는 거. 인사해줘. 이렇게 나왔다? 응. 저희는 이제 동아리 홍보하러 갑니다. 여러분, 저희는 사람놀이 동아리에요. 덩덩덩덩덩 쿵덩덩. 빨리 뛰어. 넌 쿠키 먹으러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김여빈! 반주 하나 먹으라고.
아, 이거 진짜. 밴드. 이만한 거 보여줘도 돼? 저희 학교 매점의 명물. 근데 내가 진짜 개학하고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뭔지 알아? 우리 학교 매점 만두. 근데 저희는 체육 수업을 갈 거예요. 김유빈 진짜 짜증나요. 아, 개못해 진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걸로 왜 이렇게 빠져? 한번 믿어볼게. 먹고 싶은 건 다 먹는데 살은 빼겠다. 말도 안 되는 걸로 마음만 내가 죽는 거 알아. 나 뭐야. 너 팬티 이런 건데요? 나 우리만의 우정을 별반을 몰랐어. 부끄러워. 부끄러워. 배불러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진짜 이렇게 나네. 만약에 만 명이니까 치면. 응. 아, 안 한다. 아니야. 그렇게 숙소라고 가나? 누구를 지켜? 다섯 오. 다섯 개 밑에 다섯 개 입구 입구가 있죠? 여기서는 나예요 나. 그거 왜 내 머리 따라했어? 스스로 지금 딱 6교시가 끝났는데 저는 이제 종례하고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학교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